굉장한 매력을 소유한 다방면의 제주꾼 슈스케가 낳은 최고의 아이돌 우리 정준이야. 아, 나와. 야, 너 아이돌이 여기서 보니까 약간 부끄럽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에바 예 에바 예 인사 안녕하세요. 1박 2일 가서 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말고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하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에 처음 나온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주간 아이돌에 사실 뭐 솔로 가수도 나왔어요. 위성 씨라든지 케이를 나왔는데. 아 근데 케이윌 그 휘성이야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정준영 씨는 뭐 앨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번 주에 나왔어요. 저번 뭐 나왔어요? 앨범이요. 뭐 노래. 아 노래 나왔어요. 네. 아 제목. 아 지금 맨정신이죠. 아 그래서 이번 앨범이 첫 앨범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앨범. 네. 많이 나왔어. 아 많이 나왔군요. 네. 괜찮아 누나랑 같이 한번 뜰꿈을 나왔고. 아 역시 가족이라. 아니 가족이 아니라 앨범 나오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줘요. 형 저 앨범 나왔어요. 그럼 뭐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 그 타이틀곡은 뭡니까? 제목이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네, 티네이저. 그리고 장르는? 얼터너티브 락. 얼터너티브 락이구나. 얼터너티브 락. 네, 아, 그 굉장히 그 보급소. 클래식한 거잖아요. 저 전기를 빼고 하는 거. 그걸 그 언플러그드. 아. 언플러그드 얼터너티브 락. 아, 근데 이번 앨범이 꿈, 고집, 사랑을 담았다고. 아, 그랬어? 사랑을 이번 앨범에 담았다고. 아, 보도자료에 그렇게 써있대요. 보도자료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저 쓴 거 아닙니다. 뭘 닮았어? 이번 앨범에 뭐 닮았습니까? 어렸을 때 있던 그 감성들을 약간 끄집어내서 아. 뭐 그때 있었던 뭐 이 느낌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문구는 뭐예요? 티네이저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없고요. 아 그닥 네, 그닥 메시지를 주는 게 없고. 아니 그냥 이제 통틀어서 주기 때문에 아. 한 하나를 없는 거 같고. 저는 why change your color? Why change your green dollar?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색깔을 바꾸려고? 왜 넌 돈을 쫓아가냐? 약간 음악적인 표현. 그린 달러. 뭐 한 분을 뭐 생각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 힙합을 해서 막 되게 센 힙합을 했는데 네. 갑자기 나는 예능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는 분이 있잖아요. 아 그런 분이 오히려 좀 꿈을 좀 더. 네, 꿈을 좀 실어주고 싶어요. 아,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많이 덥지 않나? 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죠. 나야. 예. 네. 아, 솔직히 얘기하면 꿈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데프콘 씨가 주간 아이돌의 모습과 1박 2일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여기서는 되게 약간 청년답게. 아이고 자신 긴자가. 네. 네. 1박 2일에서는 약간 근심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지. 왜 그런가요? 왜 1박만 가면 잘하지? 모르겠어요. 방송 분량이 걱정돼서 그런 스토리도 있고.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제 분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패밀리들의 어떤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아, 왜 톤 다운 시켜요? 지금 정민이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1박 2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예? 네? 아직 나왔으니까 안 물어볼 수 없죠. 같은 식구니까. 에이. 그죠? 그러면 정준영 씨 온 김에 솔직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박 2일에서 가장 웃긴 멤버는 누굽니까? 지금 김준호. 김준호 씨. 아 정말 난리죠. 얍스. 자 그다음 김종민. 김종민 씨. 아 지금 김종민, 김준호 이 두 분이 지금 호흡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럼 철저하게 정준영 씨 의견이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다음 아니 일단 김주혁. 아 사실 이게 김주혁 씨가 그 맏형이 그렇게 망가져 주니까 동생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네. 세 분 남았군요. 그다음 아 그다음 저예요. 겸손하네. 네, 저요. 겸손해. 그 다음에 5위는? 차태현. 아, 차태현 씨. 차태현 형 같은 경우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어서 진짜? 5위가 아니고 그냥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돋보이긴 하죠. 네, 주혁이 형이 돋보이고 태현이 형도 재밌지만 약간 리액션을 많이 아무래도 좀 배려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새로운 멤버랑. 저희
3년이 넘었는데도 처음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제가 그 정준영 씨를 돌려보낼 순 없고. 네. 아, 예전에 그 추수캐 때 불렀던 노래들. 먼지가 되어, 뭐 매일매일 기다려, 뭐 해서. 오늘 이전에서 잠깐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무반주. 아니, 그 기타 같은 거 없어요? 기타 없어, 기타? 네. 근데 보통 락커들은 기타를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 친구는 옷하고 신발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봤는데 기타보다 코디분을 더 많이 데리고 다녀요. 스타일리스트 4명. 4명. 저는요, 우리 준영 군이 기타를 등에다 메고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요. 뭔가 그게 락스피리도 아닙니까? 아니, 미칠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차니까? 차에. 차 보면 잠깐. 다른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좀 하는 동안 차에 좀 잠깐만 갔다 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타 있죠? 아, 웃긴 게. 저 방금 봤어요? 예? 매니저분한테 기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지금, 파란 거. 근데 뭐, 이거, 티네이저로, 지금 우리 돌아왔는데,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지금, 잠깐 해볼까 합니다. 혹시 네. 이거, 이 코너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 지금? 예, 네, 그거를 한 번에 다 성공하면 돼요. 선물을 드립니다. 저 쪼리. 쪼리 너무 약하다. 아이고,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 나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별 10분 전 그리고 티네이저를 잠깐 한 번만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스처라든지. 예. 그 마이크 자꾸 불렀는데. 아니, 그 동작 그대로 해주세요. 이별 10분 전부터. 노래할 때 그럼 제가 버릇이요. 정확하게 일단 이별 10분 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불러요. 자. 기타처럼 불러야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안 움직이네. 자, 그 다음에 티네이저. 음악 보세요. 여기는 따닥거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노래가 바뀔 때마다 이어서 랜덤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곡에 맞는 제스처를 해주십니다. 이제 저희는 미세한 것도 다 찾아냅니다. 아까 춤 같네. 그럼요. 자, 역대 가장 무의미한 랜덤 플레이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각 이후에. 저희도 굉장히 고난이도 지금 랜덤 플레이댄스가 아닌가 싶어요. 허각 씨는 하면서 자기 안무를 여기서 짜갔어요. 네. 짜갔습니다.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이건 사비가 아니에요. 편하게 하시네요. 편하게. 아, 나 잘 가는군요.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실패하셨어요. 진짜? 네. 왜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번 노래 그 이별 10분 전에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정말 죄송해요. 정말 어이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오른손을 잘 보셔야 돼요. 오른손이 제일 처음에 이 라인에 붙었어요. 라인 쪽에. 근데 두 번째 할 때 랜덤 할 때는 약간 뒤쪽으로 각도가 바뀌었어요. 아, 어쨌든 아쉽네요. 어떡하죠? 아, 진짜 아쉽네요. 라인 좀 맞춰야 돼요. 네? 이거 라인 좀 맞춰야 정말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아, 예. 한 번만 더. 자. 이쪽에 딱 서서. 네. 대박이다. 예? 네? 아, 정말 힘드네요, 오늘. 아, 이걸 랜덤 이걸 어떻게 잡아내? 잡아내야지 뭐. 네. 다시 음악 주세요! 딱 떨어지네. 아, 그대로.
아, 둘 다 줘. 아니, 이거 감독이 제가 아까 분명히 봤는데 처음에 야, 준영아, 너 좀 신나이다. 이 정도였어. 아, 진짜. 근데 지금 방금은 이 정도였어요. 너 한 4cm가 더 벌어졌어. 그럼 10cm가 차이 난다는 거는 이거는 프로가 아니죠. 그럼 쪼리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네. 차이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려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야 돼. 저희가 또 얘기하는 네. 동안 저 기타가. 아, 아무도 안 갖다 주네요? 자기 신발이랑 막 화장품 네. 생기 바빠가지고. 아,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 자기 영역이 아니래요. 확실하네요. 분업화가 확실하게 돼. 네. 의자 하나 갖다 줄까? 그냥 여기 앉아서 치면 되는데? 아, 그래. 이런데 앉아서 네. 치는 게 더 멋있지. 케이스 저기 비싸 보이는데? 기타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케이스가? 에이, 기타도 비싸죠. 뭐였죠, 노래가? 먼지가 돼요. 일단 먼지가 돼요부터 한번 들어보자. 먼지가 돼요.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다음에 크립 크립 크립? 아 이게 나 슈스케 때 했던 거. But I'm a creep. I'm a weirdo. 왔다 갔다 나야 돼. What the hell I'm doing here? Creep. I'm a weirdo. 여기서 이어지면서 그것만 이제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 이제 코드를 몰라요. 그러면 기타로 본인이 칠 때 여자들한테 뭐 작업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칠 때 참 내가 쳐도 참 멋있다. 팬들이 좋아하는 건 있어요. 하나만. 곡이 뭐 제목이 뭐? 모나리자 옛날에 평소에 조영필 선배님의 모나리자. 작년 그대는. 네. 두어 곡만 좀 더 부탁해도 됩니까? 네? 387 하나. 나는 25978. 이런 거 아니잖아. 도시 한 번만 해. 아, 여자들은 이거죠. 작업성. 네. 아, 이거. 멋있어요. Take this sinking voice. 까먹었다. 아. Take this. Thinking voice, you had a choice. We still got to raise your hopeful voice. And I'll sing out. 그래서 또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요. 손님 주민하신 음료수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왔네요. 그거대요? 미스터 비. 아이씨, 저기요. 노래방 기계 아이씨. 걸려! Show me what you. 이거 몰라? 이거 알죠? 미스터 비? I don't really feel quite. I don't really feel quite. I don't know why. 손님 안 줘 나왔어요. 이거. 이 노래 샤인인가?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 매력 있네. 네. 아, 이거 뭐예요, 맥주예요? 맥주야. 뭐 가볍게 맥주도 마시고 탄산. 네, 맥주 아니네요. 정민영과 함께합니다. 다시는 브로페.
데뷔하신 지 한 2, 3년 됐고, 처음 프로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아, 바쁘시니까. 네, 좋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놀랍네요. 인도네시아어, 영국어, 영어, 프랑스어, 불어, 이태리어, 중국어, 필리핀어, 다 할 줄 압니까, 이거? 보자죠, 이제. 이제 보자죠. 혹시, 네. 사실 그 되게 오래 살았던 곳이 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왜, 아,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다양한 데서. 아버지가 계속 직장 때문에 옮겨다니셔가지고. 아, 인도네시아 몇 년 살았어요? 인도네시아는 5년 있었고. 5년. 중국에도 5년 있었고. 아, 중국? 그럼 어렸을 때 몇 살 때요? 인도네시아. 한 살. 아, 그럼 보수지. 고맙습니다밖에 몰라요. 아저씨들이 막 용돈 주고 그랬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네. 우리 주간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뽑은 한류 프로그램 2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1위가? 드림아카시. 진짜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았던 어르신들한테도. 그때 기억나는 완띠 누나, 저 지내나, 진도 아저씨. 인도네시아로? 드림아카시. 그러면 유아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보내고 청년기는 중국. 중국. 중국에서도 저희 주간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진짜요? 한번 이렇게 우리 중국 팬들에게 한번. 니하오마. 소개를 하고 지길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你好，我是钟景，这是我的第一次来《质感爱豆》。 엄마 작게 얘기하지. 야, 알아듣겠어 다. 크게 얘기해. 아니,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시키면 못해요. 따갈로우로 합니까 그러면? 아, 생활용어는 괜찮은 편이죠. 따갈로우. 따갈로우까지? 네, 그냥. 근데 필리핀에서도 저희 주간 아이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왜냐면 한류 아이돌들이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겠다. 네. 동남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죠. 아시죠? 필리핀 따갈로우. 따갈로우. 마간다 하폰 아쿠아이스야 안드르 달라마부.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보면은 안녕 하체. 뭐 이런 거지. 안녕. 좋은 밤이에요. 난 준영이에요. 고마워요. 그런 거지. 진짜 생활 용어는 알죠. 근데 진짜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 말씀을 했네요. 일본 도쿄 가면 주간 아이돌 저희가 찾아갔었거든요. 하라주쿠 알죠? 그 하라주쿠 거리가 완전 마비가 됐었어 우리 때문에. 일본 팬분들에게. 그래가 지연해. 이 정도 누가 알아듣잖아 이번에. 그래가 카이조코인 됐다. 고래가 많이 나오네. 예? 어, 뭐야? 아니, 인사. 주간 아이돌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우리 정준이 형 이번 앨범 나왔으면 나 사랑해달라고 그런 얘기 해야지. 그래 뮤직 CD 닦아라. 아나타와 오카네 CD 바이 리슨 안녕하세요. 이거 사짜네 이거. 아니, 예전에 내 얘기 있어요. 4차 원인척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 정말 도라이야. 내가 괜히 1박 2일에서 얘기한 게.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해. 지금 의자는 왜 돈을 안 주신 거야? 에이웨이 몇 시에 와요? 좀 이따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에 뭐 자랑하더라고. 나 좀 이따 에이웨이입니다. 빨리 얘 좀 끝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미안하다, 너. 뭐, 몇개 점프할까요, 그냥? 어?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 얘기하게 해줘요. 아니요, 자신의 신체 특징 얘기해야죠. 오른쪽 옆구리? 옆구리에 하얗고 긴 털이 있어요? 어? 나 이거 한 번 못 봤는데? 아, 있어요, 저 있어요. 아, 뽑지 마요. 아, 안 뽑아요. 뽑지 마요. 이거 행운의 상징. 어디? 있어봐요. 안 보여. 여기 있다. 어, 여기 있어! 이거 부적이니? 여기 들어와요. 여기 봐봐요. 어, 있어. 이거. 머리카락 뽑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좀 갖다 대놔. 보이죠?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지? 이게 뭐야? 아, 뭐라고? 야, 근데 왜 못 볼게요, 그거를? 약간 뭔가 아까웠어. 잠깐만, 그러면 상징적인 거라서. 무슨 상징인데? 왠지 이거 뽑으면 인생 망할 것 같아. 야, 진짜 못하네. 아니, 그럴 수 있어. 약간 저기, 그 털이 약간 애완털 이런 거네. 애완털이? 부적 같은 거잖아. 기르는 거니까 계속. 아, 자, 그래. 이거 태권도.
바이올린, 발레. 아, 4번까지 했어요? 4단? 4번이 아니고, 저희 선교를 했어요. 태권도 선교. 그럼 우리한테 선교를 좀 해주세요. 태권도. 우린 모르니까. 저 다 까먹었는데? 아, 한번 발차기 같은 거 좀 가르쳐. 제가 할 때, 태권도 할 때 뭔가 잘해보려고. 네. 기합도 놓고. 애기들한테 가르칠게요. 태권도. 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세 보여서. 네. 약간 좀 골반을 털어주면 세 보이죠. 네. 그러다가. 아씨, 까먹었네. 기합도 넣어줘. 야! 야! 안녕하세요. 저 9년 됐어요. 아, 해줘요! 아, 해줘요! 그러면 발레 해줘요,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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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해줘요, 발레 해줘요, 발레 해줘요. 발레 배웠잖아요. 발레 해줘요. 음악 줄게요, 음악 주세요. 발레 해줘요. 이게 사자다. 야, 맞지? 얘 여기 있는 거, 야, 여기 있는 거 다 가짜야. 여기 있는 거 다 가짜야. 야, 와, 앉아! 야, 인기 없잖아, 지금. 바이올린 해줘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해줘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해줘요. 야, 여기 있는 거 다 같아. 야, 지금 네 거랑은 흰 털밖에 없어. 등이라는 거야? 중요하죠. 등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아, 아 이건 필요. 이런 식으로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튜닝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제가 튜너가 있어서. 아, 그림이 있구나. 되게 신기해요, 보실래요? 이거 가운데 맞춰주는 거. 이거 기타 튜너 아니야? 아, 그러네. 아니면 바이올린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되는 줄 알았어요. 얘 계속 이렇게 가요. 그냥 아까 보니까 얘는 이렇게 잘 이렇게 간다고. 야, 기타 튜닝을 가지고 야 바이올린을 하고. 아니, 튜닝이 안 돼도 되니까 멜로디라도 한번 쳐봐. 야, 그냥 해봐. 해봐. 그냥 해봐. 일단 해봐. 야, 해봐. 여기를 바이올린이랑 여기에 이거 받침대 있어야 되고요. 아니, 행위는 없이 하던데 왜. 네, 이거 너 내가 받침대 갖고 왔어. 너. 너는 오늘 못 받으라, 가. 저거? 해봐, 해, 빨리 해. 해봐. 참고로 해봐. 이거 그, 시스키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어. 근데 그거 있어야 돼요. 줘. 뭐, 어떤 거? 너 없을 줄 알았지. 해. 너 없을 줄 알았지. 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 지금 하나도 안 발려있어요. 이거 새 거예요? 새 거죠? 봐봐요. 아, 이거 못해요. 아니, 진짜로 이게. 야, 왜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네. 말꼬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뭘 자꾸 팔라고 하지 말고. 엄지를 이렇게 올리시고요. 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쳐봐야죠, 제발. 쳐봐야죠, 제발. 허접해, 뭐가. 아, 재밌게 하려는 거예요, 예능이라서. 웃기시네, 씨. 열심히 하는데. 야, 이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 돼요. 네.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주세요. 까먹었는데? 아니, 야, 무슨, 야, 미니어프 좀 생각해보고. 무슨 공포영화 같아, 데려다니. 봐봐, 이거 틀린 거잖아요. 아, 이거 편안한 거. 5, 6, 7, 8. 어? 야, 이 사기꾼아. 아니, 그럴 사람은, 야, 이 사기꾼아. 그럴싸하게 말하잖아, 그럴싸하게 말. 야, 무서우니까 그만해. 무서우니까. 야, 가져가라. 야, 가져가. 야, 이상하다. 이제, 아, 다음 내용 갈게요. 잘한다. 아, 바이올린 잘한다. 아, 오랜만이네. 자. 아. 태권도 아니고, 발레 아니고, 바이올린 된다. 발차기 보여드릴게요, 그럼. 발차기? 앞 돌려치기만 보여줘요, 그럼. 앞 돌려치기. 아, 진짜 잘해요. 태권도, 오케이. 앞돌려차기 딱 보면 되니까. 앞돌려차기. 빡! 뭐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왜? 한번 돌렸잖아, 한 번! 한번 쳤잖아! 왜? 540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배운 사람만 하는 건데. 에이!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540도가 돌아? 180도 못 돌면서. 540. 아, 이제. 발이 안 올라가, 이제. 이제 다음 거 갈게요. 아, 더워요, 이제. 춤 하지 마요, 이제. 힘들어요. 춤 끝났어. 춤 끝났어, 이제. 애교 막춤. 네. 아, 힘들어요.
막춤 하나 보여줘요, 짧게. 빨리. 5, 6, 7, 8. 앉아서. 애교도 있었어요? 아, 힘들어. 애교 없어요. 애교 없어요. 아, 힘들어. 아니, 애교하는데? 애교야. 애교하는데? 애교래. 아,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팬분들한테.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달라고. 마이크세븐에 야, 나한테 왜 미끄러워? 이제 뭐 굉장히 그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매력이 있네요. 강동원 닮은 걸작으로 또 유명했구나. 아, 이거는 유명하죠, 그죠? 네. 인터뷰 열장이었어요. 그러면 강동원 씨하고 그래 표정 연기만 한번 따라해보자. 얼만큼 비슷한지. 깜짝 놀랐죠? 이거, 이거. 자, 이렇게 딱 정말 저 얼굴. 저 쓰는 거예요? 얼굴 딱 타이트하게. 5, 6, 7. 천천히, 천천히. 아, 느낌 있네. 느낌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박 2일 공식 행운의 제왕입니다. 보뿔복 여신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불운의 아이콘인 데프콘 씨와 행운의 아이콘 우리 정준현 씨의 진짜로 얼만큼의 행운과 불운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결을 해요? 네. 자, 서 계시죠.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10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뜯어야겠다. 아, 너. 땀나, 이것 봐. 손대지 마시고요. 육안으로만. 네. 10개의 달걀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삶은 달걀. 보고 있어. 아, 나머지는 결국은 날달걀이죠. 하나씩만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마에 닥치는 네. 겁니다. 이 중에 하나씩만 고르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네. 손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심을게요, 제가 심을게요. 네? 아, 말씀하세요. 네, 잡으면 안 놓을게요. 아, 안 됩니다. 네? 약간 너무 홍철이 끼리 있어가지고. 잘하는구나. 스쿼트 어? 잘한다. 사기치면 안 돼요? 네. 네? 잡으면 안 돼. 저는 이거. 야, 스케치. 번호를 얘기해, 번호. 얘기해, 번호. 저는 이거. 4번. 4번. 어, 그래. 됐죠? 어, 됐어. 4번. 자, 데프콘 씨는. 근데 둘 다 날달걀이면 둘 다 행운이 없나? 다시 한다고? 그럼요. 왜 계란으로 목욕을 시키려고 그래? 자, 데프콘 씨. 룰렛이에요? 아, 이거 참 3번 같아. 3번. 잘한다. 약간 색깔이 좀 밝았어. 오, 3번의 색깔 밝았어. 이게, 야, 이게 행운이 아니고 과학적, 분석적이네. 네? 야, 어떡하지? 뭐가 흔들린다? 야, 뭐가 흔들린다? 난항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나 반숙인가? 이건, 그럼요. 자, 갑니다. 어디에다가, 이마에다 합시다. 이마에, 이마에. 아, 이마에다 합시다, 이마에다. 하나, 둘, 셋, 같이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같이. 하나, 둘, 셋! 아! 우와! 하나, 둘, 셋! 아! 셋! 셋! 아! 우와! 아, 진짜요? 야, 너 뭐냐? 아, 왜? 무슨 시종? 오빠 이거죠. 4월 금가 있지만. 금가 있다고? 4월 금가. 아, 그랬어? 준영 씨가 이거를 꼼꼼히 본 거야. 그리고 삶으면서 간 약간의 금들 있잖아요. 미세한 금. 그거를 보고 4번을 보고. 야, 내가, 너 내가 안 된다. 야, 이게 복이야. 운이 아니야. 잔머리예요, 잔머리. 자, 오늘 네. 정준영 씨와 함께 금주의 아이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함께 본 소감이. 힘들었어. 아, 그래도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제가 잘할 줄 아는 것들을 네.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연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무듬으로 보여주세요. 진짜로 보내 네. 잘하는 거. 아, 없어요. 아니, 뭐 비트박스 성대모사 다 보여주세요. 비트박스 좀 하죠. 5, 6, 7, 8 야이 싸기지.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하고 진행하는데 많이 이번에 많이 사랑해달라고.
아, 네,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정지영이었습니다.